이게 이제 다른 아이들을 위한 거잖아요. 그런 취지도 좀 한번. 맞습니다. 아. 왜 하냐면요. 애들이 지금도 그렇게 있어요. 다른 애들. 잠이 안 와요. 네.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그런 이제 법안들이 통과되게끔 이렇게 노력해 나가고. 1층 컬러 그러면 두 명만 함께 아래층하고 2층 한 명. 참으로 면목 없는 일입니다. 지금 확신이 없어요. 지금 저쪽이 확신. 저쪽에서 답을 안 줍니다. 일을 하자. 저쪽이라면 자유한국당에서.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제발 주세요. 우리가 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법안소위 어느 주말일 될 것 같습니다. 내일 나머지 법안 법원소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. 28일 날 법원소 열리면 물론 당연히 논의를 해주시겠지만 꼭 아이들 법안 법원소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. 아이들 법이 한꺼번에 다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. 둘째 가지고 있습니다. 아이 낳고 잘 키울 수 있게 좀 안전한 환경 만들어 주세요. 빨리 보십시오. 네, 최대한 내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조심하세요. 이미 떠나간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앞으로 저희들한테도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고 어느 아이가 될지 몰라요. 정말로 저희 혜인이가 사고를 당하고 약 3년이 넘게 계류돼 있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사고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빨리 하나하나씩 해결이 돼야 대한민국의 아이들 단 한 명이라도 조금이라도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꼭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. 우리 당하고도 얘기하고 국회하고도 얘기하고 뭐 그래야 됩니다. 해결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시는
안 지실 건데.